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9개월 전쯤 되었을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디바 아그네즈모 리액션 비디오를 그때 아마 처음으로 올렸을 겁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줄은 몰랐어요. 되게 많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동적인 모먼트를 만끽할 수가 있었는데, 야,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지고 아그네즈모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또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그네즈모의 F Your Love Song이 올라왔죠. 사실 이 곡은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들었어요. 음악이 굉장히 경쾌하고 좋습니다. 약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미국 R&B 바이브를 좀 느끼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가사가 굉장히 좀 흥미롭죠? 연인들이 이제 헤어지는 과정, 그리고 난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아, 그리고 넌 나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뭐 연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 되게 좀 쿨한 애티튜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비디오를 처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흥미진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네즈모의 F Your Love Song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여긴 어디야? 무슨 학교인지 호텔인지 모르겠어. 되게 멋있다, 건물이. 인트로가 되게 뭔가 의미심장하다. 뭐 웅장해요. 그렇죠? 아그네즈모가 직접 디렉팅을 했어. 와. Oh. 저는 이분 목소리를 처음에 들으면 여성 아티스트 목소리에서 되게 도파한 바이브가 느껴져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카리스마도 있잖아요. 안무가 너무 멋있다. 와, 그냥 힙합이야, 힙합. 아웃핏이 너무 멋있어요. 아웃핏에다가 베스 올드스쿨 신는 게 더 센스 있다고 봐. 뭔가 표정에서 떠나간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뭐 난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약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야. 뮤직비디오가 되게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같으면서도 인도네시안 바이브가 곳곳에 있어. 뮤직비디오 되게 멋있다. 디바들의 뮤직비디오는 뭔가 스케일이 남달라. 그쵸? 되게 웅장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 이 곡은 저도 요즘 가끔 듣는데, 오늘 되게 날씨가 맑거든요. 물론 덥긴 하지만 써니데이에 진짜 잘 어울리는 음악이야. 오, 안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지금 저는 음악에 집중이 잘 안 돼. 이분 춤 진짜 잘 추시는구나. 오,
돈 뿌리면서 딱 걸어가는 거 되게 멋있다. 그냥 저는 이 곡 분위기가 약간 옛날, 요즘 말고 약간 옛날 리아나의 음악적인 바이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되게 뭔가 리아나도 아그네즈 모처럼 뭔가 목소리 자체가 되게 쾌활하고 명랑하잖아요. 그리고 슬픈 음악보다 굉장히 좀 맑은 날 경쾌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그네즈 모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오. 와, 나 이거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 있으면 보고 싶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음악 들으면서 뮤직비디오에 제일 눈길 가는 게 아그네스 모가 베스 올드스쿨 신는 게 눈길이 가. 사실 평범하게 신는 신발이야 한국에서도. 근데 이게 누가 신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네. 되게 이뻐 보여. 좋다 좋다. 요즘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레트로한 장면들을 조금씩 넣더라고.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경쾌하고 좋은 것 같아. 한국이 지금 여름이거든요? 오늘도 서울 한낮 기온이 막 27도까지 오르고 지금 더운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딱 그때를 위한 음악 같아. 좀 청량한 여름 날씨 같은? 좋네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디바 아그네즈 모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잘해요. 저도 알아요. 예전에 이분이 많은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하고 막 작업한 거, 프렌치 몬타나도 있고 뭐 크리스 브리지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뮤직비디오에 그 미국 힙합 R&B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브의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바이브가 딱 이렇게 절묘하게 섞여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어. 약간 다른 의미로 보자면 제가 리치 브라이언의 팬인데 그런 바이브들을 좀 에이시안과 뭔가 미국의 바이브들이 이렇게 좀 섞인 그런 힙합 음악들을 자주 내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을 아그네즈 모한테서 저도 받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옛날, 좀 옛날 한 2010년도? 그때 막 리아나, 뭐 비욘세, 뭐 제니퍼 로페즈, 제이로 이런 가수들 바이브가 약간 생각나는 트랙인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안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라이브 퍼포먼스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리액션 비디오도 만들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